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펜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손준호가 전북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손준호는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손준호가 이전에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종종 플레이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정적으로 출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요. 손준호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볼을 전개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선수입니다. 김보경이나 이승기 혹은 쿠니모토가 내려와서 손준호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전북은 볼을 전개할 때 손준호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볼을 받아주고 손준호를 시작으로 볼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손준호가 전체적인 전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볼이 어느 지역에 있든 전북은 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손준호를 거쳐가게 되고 손준호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손준호가 볼을 전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북의 공격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전북의 경기를 보면 볼이 전개되기 시작할 때 손준호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고 손준호가 패스를 보내주는 방향으로 전북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준호를 시작으로 볼이 전개되는 만큼 손준호는 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는 선수고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하는 선수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손준호가 볼을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손준호가 중앙에서 좌우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그에서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상황이 많은 전북에게 이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밀집할 때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줄 수 있어야 상대 수비가 없는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고 좌우로 수비를 흔드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 조직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진행하다가 상대 수비에 막혔을 때 전북은 중앙에 있는 손준호에게 볼을 건네주고 손준호가 반대편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전북은 상대 선수가 없는 반대편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북의 경기를 보면 손준호가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시켜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준호는 기본적으로 도전적인 전진 패스도 자주 시도합니다. 상대 수비에 틈이 발생했을 때 손준호가 빠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손준호가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를 4명이나 따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방에서 날카롭게 전개되는 손준호의 패스는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손준호는 전진 패스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전북은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손준호 덕분에 좀 더 앞선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손준호는 볼을 전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이 공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볼이 흘러나왔을 때 손준호는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쓸어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흘러나오는 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서 상대 선수보다 먼저 볼을 획득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먼저 볼을 소유했을 때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손준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격 상황에서 전북의 많은 선수들이 높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을 때 역습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손준호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해준다는 것이고 높은 지역에서 볼을 빼앗게 되면 전북이 상대 진영에서 곧바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손준호는 볼이 흘러나오는 방향을 예측하는 적절한 위치 선정 그리고 뛰어난 기동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기록적으로 봐도 손준호는 흘러나오는 볼을 획득하거나 상대의 볼을 빼앗는 인터셉트 혹은 상대가 공격을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행위처럼 수비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을 잡아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연결하는 손준호의 슈팅 능력은 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본적으로 손준호는 중원에서 볼을 경합하는 데 뛰어난 선수입니다. 손준호가 상대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해주기 때문에 전북이 상대보다 더 많은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손준호는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두 번째로 볼경합 상황에서 많이 승리한 선수고, 사실 90분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손준호가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후로 손준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준호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의 공간이 발생했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전북의 중앙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상대 공격수는 중앙수비수가 비어든 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준호가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주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준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손준호가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였는데, 손준호는 자신의 수비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고, 손준호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북은 현재까지 K리그1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준호는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부터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공수양면으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의 축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모라이스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신영민이 전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준호와 신영민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신영민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한다면 손준호가 지난 시즌처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면서 볼을 전개할 때는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신영민을 도와주고, 공격 상황에서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형태로 공수 양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금보다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손준호,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어떤 자리에서 뛰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손준호가 있기 때문에 전북의 팬들은 언제나 마음 편하게 전북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